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히딩크의 어퍼컷을 윤석열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히딩크가 아니고 클리스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팀워크가 무너졌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더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라고 해서 법을 발의했더니 수사 잘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을 발의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아니 저는 그 가족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 아픔 또 그런 그 정말 그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고통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라는 그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히딩크의 어퍼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히딩크가 아니고 클리스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팀워크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한국 축구의 클리즈만호가 이런 것들을 복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팀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선수들 간에 분란이 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고 쳐내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리 히딩크십 어퍼컷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히딩크십 리더십이 안 떠오르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다 각개전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살기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서 오송 참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송 참사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부에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송 참사는 충북도 재난안전과장, 도로사업소장만 기소당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상에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로 추정 보이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지지 않고 또 이렇게 밑에 사람들만 기소하고 책임 묻는 것, 이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와 맞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금 책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기소된 분들은 물론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 거고 행복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무 책임을 물은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기소를 되거나 할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그거는 역시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결국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 수사 자체를 지시하거나 하시기는, 그거는 대통령의 임무는 아니다. 저는 정부에서 보셔도 지금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행복청장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무적 책임을 물으신 거죠. 정무적 책임 어떤 거 물으셨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해임시키셨지 않습니까? 행복. 아니요. 충북도지사랑 청주시장은 그대로 지금 업무를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봤을 거고, 정무 책임 쪽을 할 때에는 그분들에 대한 정무 책임보다는 행복청장에 대한 정무 책임을 물으신 그런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지금 진상규명이 잘 될 거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잘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리님이 직접 국무회의 주재하셔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시죠? 네. 거기에 거부권은 왜 행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로 진상조사의 문제는 500명의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했고 검찰이 보안수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21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에 조사위원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판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비례 원칙이나 헌법의 어떤 정신에 안 맞는다, 그럴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의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지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누구 책임을 숨겨주고 하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을 거부권 행사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수사 과정 보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보고 판단하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제2 요구권을 행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총리님 대답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0명 정도가 그렇게 특별수사본부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 그거는 수사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 저 제2 요구권을 행사한 그 정부로서는 그 수사는 충분히 진상조사가 됐다. 또 결과가 다 수사 결과로서 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게요. 우리 정부가 하는 수사를 믿고 맡겨달라 해서 맡겨봤더니 전혀 유가족들이 원하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라고 해서 법을 발의했더니 수사 잘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을 발의하느냐? 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아니 저는 그 가족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 아픔 또 그런 그 정말 그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고통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라는 그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 이러한 그 조사가 나름대로 진행이 됐고 재판 과정에 거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행한 제2요구권에 대해서도 그거는 합당한 그러한 조치였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그 가족들의 고통과 그런 참담함은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만 이것을 법을 통해서 다시 진상조사 아마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500명 가까운 그런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그러한 그 상황 또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저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달라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게 클리즈먼 감독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지금 제2의 클리즈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